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떳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매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씩 그 비치는 모습들이 다르지만은 이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 가까이 되었던 때에 그 벳세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향 동네 앞에 있는 그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가량 되는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달고 오묘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던지 밥 먹는 거 자는 것도 모르고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해가 너울너울 지려고 할 때인데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는 광야고 이제는 저들은 3일 동안이나 먹지를 못했고 그러니 이제 오늘 저녁도 이 들판에서 머무도록 하지 마시고 해가 지기 전에 저들을 각자 집으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 저들이 3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냥 지금 가다가는 길에서 기진하여 넘어질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뭘 먹일 수 없겠냐. 그랬더니 필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대충 봐도 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인데 이들을 빵을 사다 먹이기로 말하면 현찰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빵집이 어디 있을 것이며 빵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빵을 험한 곳 이곳까지 무슨 교통수단으로 실어 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 싸가지고 있는 삼매헌겁을 흔들고 들어오면서 선생님, 적은 어린아이가 선생님 잡수라고 이거 적은 것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드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 위에다가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를 올려놔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를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거기에 축사를 하시더니 너희들은 이 주변에 가서 광주리 하나씩 빌려와라. 열두 제자들이 달려가서 광주리 하나씩 빌려오니까 예수님이 떡을 뚝뚝뚝뚝 띄어서 광주리에다 담아줬는데 그들이 광주리를 메고 군중들 앞으로 갈 때에 군중들은 그 잔디밭에 50명씩, 100명씩, 30명씩, 20명씩 때를 지어서 잘 정돈하여 앉혀놓고 질서 있게 그들을 다 그 음식을 나눠줬는데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을 눈치를 하고 배에 올려 태우더니 너희 먼저 그 떠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지베라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여러분들 아직도 해가 지지 않았는데 해지기 전에 이 자리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 생활터전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그들을 다 일일이 돌려보내고 그러고 조용한 산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다가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보니까 밤 사경에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요란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게네사렛까지 제자들이 가지는 못했을 텐데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서 얼마나 고생할까 싶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빨리 걸어서 그래서 제자들 배에 가까이 갔더니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풍랑도 무섭고 바다 물결도 무서운데 유령까지 나타나서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고 배에 엎어져 부들부들 떨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니까 승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렇다.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하사 그 배에서 나와서 나 있는 쪽으로 물 위에 걸어와라. 그렇게 명령하시옵소서. 나와봐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와서 두어벌짝 나오다가 예수님은 안 보이고 풍랑만 요란하게 보이니까 물에 쑥 빠져들어가며 주님 나 살려주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에 올라가자 그 요란한 풍랑이 잠잠해지고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처럼 그 풍랑과 바다가 조용해지니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잠잠하고 위기가 변하여 평화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오늘 현재 우리는 단군 역사 이래의 최대의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 해결의 방안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배고파서 기진하여 집에 찾아갈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먹여봐라 그랬더니 머리 좋은 빌립이 선생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놓고 5,000명입니다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대충 먹이기로 하면 빵을 사서 대충 먹이기로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은 고사하고 2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첫째는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빵을 이렇게 많은 군중을 먹일 빵을 만드는 빵 공장이 없습니다. 이따손 치더라도 여기까지 실어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정책을 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매년 성장하여 이제 세계 11째 가는 경제 대국이라고 목이다 심주던 시대가 딱 꺾이면서 경제가 침체 속에 들어가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많은 경제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뭐 여자를 빼놓고 아이를 빼놓고 장정만 5,000명입니다 전체는 2만 명입니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빵집은 어디 있고 교통수단은 뭘 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웠다고 하는 경제정책가들이 다 펴놓고 계산해봤지만 엎어놓고 제켜놓고 해봐야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 문제 해결의 방안은 뭡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 등이 물고기 두 마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손 위에다가 올려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님 어머님이 아침에 일찍이 새벽부터 나가서 밭에 뭐 풀 뽑고 그리고 곡식 가꾸고 저녁 늦게서야 들어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도 보릿고개를 남기지 못하고 전부라 굶주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의 5천년 역사 속에서 그 근대 7, 80년을 빼놓고는 전부라 못 먹고 굶주리고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얼마나 악을 쓰고 그러고 그들을 쥐어짜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뛰어다니고 난리를 꾸며도 먹지 못하고 굶주립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 위에다가 올려놓을 걸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한국 땅이 이렇게 급성장한 까닭은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손에다가 십일조가 올라가고 천열매가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위에다가 올려놓는 경제의 풍요가 이 나라를 풍요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조금 모질한 것 같은 양반,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 어린아이가 주는 거 예수님의 손 위에다 올려놨더니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먹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다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교회만 가정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 구라파가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문 닫고 그리고 교회가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거리를 멀리 떠나더니 경제적으로 이 그 풍요로웠던 구라파가 거지 나라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분명한 것은 머리 좋은 사람이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잘하는 사람이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다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올려놔드려야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해결의 방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다 태워서 게네사레로 가라, 먼저 가거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다 보내면서 여러분들 집이 가세요, 여러분들 일터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촛불 켜가지고 거리에 나가고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가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경찰은 경찰로 들어가고 군인은 군인의 위치로 들어가고 상인은 상인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다 자기 위치로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나라가 안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라고, 그러고 이제는 식사를 했으니 힘이 생겼으니 돌아가라고, 이제 헌재가 판자의 판결을 내렸고 1단계는 끝났으니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빵 한 조각씩 다 먹은 힘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할 일 하라. 분명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념적으로 무슨 그의 야여로 그의 지역적으로 감정 대립을 해서는 안 되고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생각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다가 되새겨서 이제는 전체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생기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이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새로운 그 목회 비전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기도에 새로운 깃발을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뛰어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이나 다양하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얘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건 사실이나 교회 성장에 가장 핵심되는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가난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창문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무릎에 담았던 기도의 힘이 우리의 무릎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발강 강변에서 에스겔은 갈대를 움켜잡고 430일을 이 민족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의 입에 물렸던 기도의 영이 오늘 우리의 입에 물려져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영이 물려져야 합니다. 기도의 힘이 담아져야 합니다. 에레미야처럼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능력이 생깁니다. 기름땀을 흘리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역사가 변합니다. 교회가 붕이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위기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 보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게네사렛까지 제자들이 못 갔다고 생각을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축축법을 썬 것처럼 발 한 짝에 한 10리, 20리 정도 한 번에 발을 뛰는 그런 법칙을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금방 제자들 배 있는데 가까이 갔습니다. 풍랑은 일어나지요. 하늘에서 번개는 치지요. 그러고 희끼디끼단 유령 같은 게 아울전거리죠.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풍랑이 일어나고 번개는 치고 그러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물 위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다. 나도 좀 물 위로 걸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좀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철렁철렁 몇 바짝 하더니 풍랑이 일어나니 무서워서 빠져.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더니 왜 믿음이 없냐? 그러고 배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배 안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배 안에 들어가자 풍랑은 잠잠하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온의 역사가 일어나서 위기가 변하여 평화가 됐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먹은 예수님을 모시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밭비가를 하고 예수님은 챙기지도 안 하고 보따리 짊어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3일 만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내가 목사인데 예수가 어디 가겠어 내 안에 있겠지
내가 작는데 아 예수가 어디 가겠어? 내 속에 있겠지.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인데 아 예수가 어디 가겠어? 친척네 집에 갔다 왔다 하다 우리 아, 일행으로 들어오겠지. 그러고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배 안에 들어오시니까 풍랑도 잠잠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화만 있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것저것 바쁜데 여기다 저기다 신경 쓰지 말고 내 속에 예수님 챙겨야 합니다. 내 교회에 예수님 챙겨야 합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 챙겨야 합니다. 내 사업체에 예수님 챙겨야 합니다. 예수가 계시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위기를 타개해서 평화가 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